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호기심이 갔던 곳이 대구여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요. 동산동에서 사진책 서점 나돈잎 북스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 사진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혜진입니다. 네, 저는 대구를 기반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이준식이고요. 온라인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개인전은 2017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일이랑 학업을 끝낸 다음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호기심이 갔던 곳이 대구여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가 작업을 현상학에서 많이 차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경제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제가 본가가 대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부담이 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활동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점을 혼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봉산동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고요. 이제 운영 시간이 끝난 다음에 혹은 시간이 날 때에는 중구에 있는 지인들의 작업실이나 공방 아니면은 다른 서점들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지리적인 활동 방향은 집, 그리고 이제 대학교 근처, 그리고 중구 일대인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제약을 두지 않고 다니는 편이고요. 요즘은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6, 7km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익숙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적인 익숙함이 주는 메리트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대구라는 지역이 동그랗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수월한 편이기도 해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수적인 문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문화 지원의 열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온 외부인의 입장으로 대구 지역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낮다는 점이 좀 아쉽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공간들과 그리고 동료분들이 속해 있는 불에 좀 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점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일하고 고군분투해 가는 과정에서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서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준식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로잉서클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준식 작가님을 비롯한 청년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연결이 되고 또일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그로잉서클을 만들게 됐고, 대구라는 지역에서 다들 어떻게 일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봄에 기획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동친살롱 지원 사업에 합격하게 되면서 9월부터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진을 포함해서 현재 9명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나돈잎북스에서 만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이런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리는 데 주력을 좀 했고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이전까지 있었던 아마도 생산적 활동이라는 그런 행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로잉 서클도 이제 대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속적으로 계속 작업할 수 있고 또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또 전업 예술인으로서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역시 그것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더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은 대구 유일의 사진책 서점인데요. 사진과 사진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로잉 서클을 통해서 이곳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모이게 된 것처럼 이곳을 통해서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와서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대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 안정 그리고 예술활동 지원금 등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 고립감을 느낀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손을 내밀고 다른 분들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로잉 서클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도 좋고요.